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동보 재단 실전 이야기, 신동보 재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뵌데. 교수님, 저 한 2주 쉬셨던 것 같습니다. 뭐좀 코로나도 영향도 있고요. 아니, 저기, 뭐, 감기 몸살이 좀 많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약간 몸 상태도 그렇고. 그게 이제 과로하셔서 그래요, 과로. 별로 뭐 과로할 일도 없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에 절대로 안 걸리십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열이 받아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러시다고 자기는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린다고 왜 그러십니까? 자기는 체온이 항상 45도래요. 그 문재인 정부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뜨거운 열기로 우한 코로나 저기 폐렴 세균을 다 태워 죽인다고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럼 열 받아야 되겠네, 계속.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요. 진짜 예. 열 받아가지고, 아이고, 끊었던 담배도 뭐또 다시 피웠다가 끊었다 그러는데요. 야, 이게 전혀, 이 정권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예. 아니 뭐 너무 막 나가다가 그냥 청와대를 나가면 좋을 것 대한민국을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나가지는 않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큰일 난게 지금 뭐 미국을 빼고 뭐전 세계가 다 지금 뭐이 우리 한국인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을요. 아, 그게 그 코리안, 예? 코리안 뭐라 그러죠? 그 기피 현상이 이 코로나 기피가 아니고 코리안 기피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현재 보니까 103개국이 저 입국 금지 내지는 제한을 했거든요. 그게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라는데 절반을 넘었어요. 근데 그게 참 우리나라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경제가 걸려 있는 수출 10대국 있잖아요. 그게 저 미국 빼고 미국을 포함해서 10대국이 있는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입국 금지 내지는 제한했어요. 그게 근데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뭐 이런 것,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여튼 이게 큰일 났어요. 이 경제에 지금 바로 직격을 줘가지고 주가가 계속 지금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JP 모건이라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투자 그 신용회사죠. 그죠. 그게 2월 26일인가 이게 우한 지금 저 우리나라 폐렴 그게 정식 명칭으로 코비드19라고 그러잖아요. 국제 명칭으로. 우리나라는 또 정부 공식 그 명칭 정한 게뭐 중국의식 해가지고 또 우한 말 붙이지 마라 해가지고 코로나 19를 붙였는데요. 뭐 사실은 중국발 역병이잖아요, 그죠. 사실. 예. 이게 지금 3월 20일, 지금 오늘 3월 9일이잖아요. 한 열흘 정도 후에, 11일 후에요. 만 명이 된다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확진자가 만 명이라고 근데 예측을 했어요. 오늘 벌써 확진자가 7,382명이에요. 사망자 50명. 그러니까 이게 JP 모건 예측대로 야, 만 명까지 올라가겠느냐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넘어가면요. 이게 또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저기 뭐 신천지냐 내가 아파가지고 검사 받으러 가면은 신천지 아니라면 검사 안 해주고 중국 안 갔다 왔다 하면 검사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확진자가 저거보다 더 많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마스크 있잖아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끼라고 계속 권장을 했잖아요. 이거 계속 확진자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가보면 마스크 안 끼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 정부 말이 계속 바뀌는 그리고 거죠. 오늘부터 마스크 물량, 공급 물량이 딸리니까 수요에 비해서 5부제를 시행했단 말이야. 이게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에 또 백업제 비슷하게. 그래서 약국하고 뭐 어디서 판다는 게두 군데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저 마스크 사러 이제 오늘부터 시행한다니까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예? 끝자리 번호를 별로 마스크 그저 판매 날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끝자리 5자리거든, 4거든요. 그러면 저 목요일 날 가야 돼 약국 가야 돼. 오늘 아니, 이제 첫날 갔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요 마스크가 없어. 없어. 약국마다 뭐 종로에도 가보고 뭐 전부 서울 전역이요. 마스크 사러 왔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야 아니, 지금. 지금 막.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저 기사 제목이 또 속았다.
어? 예. 문재인 정권에 이거 마스크 그리고 오브제를 한다 해서 가보니 예. 믿고 가서 사러 갔는데 자기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 신원 확인하는 예. 모양이에요. 예. 마스크 없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또 속았다는 거야, 또 속아. 아니 그 제가 마스크 오브제 그러니까 제가 오브제란 이야기를 88 올림픽 할 때 그 차량 오브제 이야기인데 그때 들어봤는데 이게 쌍팔년도에 오브제 하던 게 이 차량 오브제도 아니고 마스크 오브제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저거 이게 공산국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 예행연습하는 거죠. 예행연습하는 거죠. 예행연습. 원래 뭐 연방제 통일해 가지고 뭐 네. 그런 거 뭐 그 꼬꼬대 김정은한테 나라 갖다 바칠 것처럼 예. 국민들 오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 정부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리고 오늘 그 저 북한이 또 그 뭐 합참 발표에 의하면은 어 미상 발사체. 그래도 미상 발사체를 세 발을 동해로 쪽으로 쏘았는데 제가 보기엔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3월 2일 날 일주일 전에 두 발을 또 쏘았잖아요. 예. 대구경 방사포라는 거를 예. 두 발을 쐈어요. 예. 그 작년에 13발을 쏘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식으로 위반한 거예요. 예. 탄도 미사일 못 쏘게 돼 있는데. 예? 예? 근데 이게 3월 2일 날 쏘았는데 저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에서 이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유감 비슷한 표명을 했어. 예, 예.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누구죠? 김여정이가 예. 뭐 겁먹은 괜히 말이야 전응 아니면 뭐 난생 처음 뭐 전응 청와대 완벽하게 바보라는 동 씨알에 예, 예. 욕을 퍼붓어. 예. 남조선 당국자 근데 남조선 당국자를 북한에서 남조선 당국자를 하는 거는 문재인을 지칭하는 거래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문재인 바보새끼다. 예. 전응하다. 겁먹은 예. 개다. 막 이런 식으로 완전 막말을. 근데 예. 장문이더라고요, 선생님. 예. 예. 막말 퍼붓는데 이거 한마디도 못해. 예. 이따가 다음날 또 김정은이가 아, 코로나 이걸 또 위안 비슷한 게 진서를 보냈어. 예. 그러니까 그게 막 감업을 해가지고, 그것도 답장을 보내고 말이야. 아, 그랬는데 오늘 또 미사일 세 발 쏴는 거야. 잡고 잡고 꿀먹은 벙어리야. 예. 아니, 겁먹은 개새끼처럼. 야 이게 네. 지금 말이죠. 자, 우한 폐렴. 초창기부터. 예. 원래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예. 정은경인가요? 예. 매일 브리핑 하다가 너무 뭐 무리해가지고 예. 요즘 이제 교호를 하던데 그 여자분이 그 처음부터 그렇게 건의를 했대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뭐래 한 10여 차례 건의를 한 거야. 정부에다가. 이거는 예. 제일 그 저 농한 저 감염은 차단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방역이 기본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차단해야 된다. 네. 그 정부에 건의를 한 거야. 네. 전혀 시중 안 하고 그쪽에 저 뭐야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 있잖아요. 네.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만 차단을 한 거고 나머지 네. 중국 전역 무제한으로 들어오잖아 지금. 네. 유학식 이거 뭐고. 예? 네. 네? 그렇게가 방치가 이렇게. 이 폐렴이, 이게, 제가 역병이, 소위 중국발 역병이 확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만 명을 지금 7,382명까지 왔는데, 예, 예. 시나밍이나, 그, 죽고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엉망진창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103개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대제 제한을 당하고, 예, 예. 마스크를 오브제를 뭐 시행할 정도까지 왔는데, 예, 예. 뭐 하고 있냐, 이거, 뭐 하고 있냐, 정부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요. 국가에 대한 자부심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그냥 추락해버렸어요. 예.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이게 추락해버린 거야. 왜냐면 국기가 다 떨어져 버렸잖아. 예.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다 기피하고 말이야. 뭐 입국을 시키도 뭐 격리를 해놨고 말이야. 까다롭게 뭐 한번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그 공항에 그 통관할 때 예. 까다롭게 하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외국에 저 몇 분 나가봤지만 특히 저는 대입 때 1982년에 처음에 미국 유학을 나가서 미국에 입국하는데, 예. 아, 제복이 있으니까 쫙 흑인 그 세관원이 말이야. 예. 아, 저보고 뭐 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오래 이거야. 오더만 게이트를 따로 열어가지고 통과시키주더라니까. 아, 예. 미국 그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주 그 예, 특별한 예.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야, 미국이라는 나라 참 좋다. 그리고 내가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욱 거기서 생활하면서도 처신할 때, 예? 또 유학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모범되게, 예. 그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게. 근데 이게 반대로 그게 떨어지면요. 국민들이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지면은 엉망진창이 돼. 그렇죠. 아, 엉망진창이. 왜? 힘이 빠져. 예. 국민의 기백이 안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그 이태리 작가인데 일본계 예, 예. 로마인 이야기를 장편으로 그 저 한 20몇 권을 썼잖아요. 예, 예. 그 제 책을 그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나라가 융성하려면은 예. 국가에 대한 자부심, 예. 뭐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국민들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기백이 예. 천년 로마 제국이 융성한 비결이다 이렇게 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 나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 예. 왜냐하면 제가 그 해군 생활할 때 예. 함장할 때 뭐 지휘관 하잖아요. 예. 자기 부대에 대해서 그 장병들이 소속 장병들이 프라이드 자부심이 예. 높으면요 사고도 안 나. 예. 왜? 프라이드가 높으니까 더욱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 예. 예? 그리고 제가 저 한 4년 전에 채널A인가요? 그 출연했을 때 뭐 그 이야기 나와요. 그 해군 역사상 구타 및 가혹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부대, 충남함. 예. 제가 예. 지휘했던 함정을. 예. 그게 뭐, 그러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그때 작전사령관 이거 왜 이렇게 암행조사를 했는데, 모든 부대가 구타 및 가혹 행위가 다 있는 거로 조사가 나왔는데, 예. 7% 이상 다 있는 거야. 예. 모든 부대. 우리 배만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대령 때인데요. 왜 없느냐? 분석해서 보고하라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이거 뭘, 내가 특별히 구타하지 마라, 가혹 행위하지 마라, 교육, 함정이 직접 교육한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해가지고 내가, 그, 한 7페이지 보고서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부심이야. 자기 부대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함장인 나에 대한 예. 부하들의 자부심. 이게 그 비결이다. 이거 보고를 했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 해군 부대에 그 보고서 다 또 사령관이 그 지시를 해가지고, 예. 그 인사참모처장이 배석을 했거든요. 다 그 충남함매라는 걸 하면 내가 또 이게, 뭐 시기 또 질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남자들도 그러니까 또 같은 동기생 함장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공함 예. 살해해가지고 전파된 지. 그런데 나는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군부대도 예. 마찬가지고 예.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 가정에 대한 그 자녀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이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 또 자기 그 가장에 대한 자부심. 예. 이게 그 가풍을 형성한다니까요. 예예. 거기 걸맞게 행동해. 자녀들도 모범되게 하고 사고 안 치고 예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예. 뭔가 예예. 자기 그 가정의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군 부대도 마찬가지고. 저 지금 근데 이 국가도 마찬가지. 저 저게 지금 저녁 사시는 겁니까? 저 영상. 아, 저거 이제.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그 지도자, 최고 지도자, 뭐 대통령 아닙니까? 예. 얘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이요. 완전히 그저 추락해요, 추락. 이 우한 폐렴 사건으로 해, 사태로 인해가지고. 예. 왜냐면 정보 대항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예. 자부심을 못 느끼고. 외국에도 그 바람에 꽤 억급 금지되고 제한되고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이런, 그 코리안 포비아 현상을 유발했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마스크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잖아. 예. 국민들 자존심이 완전 뭉개져 버렸다니까. 예.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구체적으로 경제 지수가 내려가고 예? 나라가 지금 망조가 되는 거는 막 피부로 느끼는데 그 다음에 북한까지 저러는데도 한마디 끽 소리 못 하니까 또 자부심이 또 내려가잖아요. 예. 어? 나라가 오로지 그 큰 소리 치는 게 일본밖에 없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니까 예. 우리나라도 바로 어제부터인가요? 00시부터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예? 그 외에는 아무 나라에도 그걸 못해.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게 진짜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은 자 그 문재인 정권에 뭐 했습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저기 불매운동 하고 한거 아닙니까?
아니 가지 않겠다고 지소미아 때문에 또 가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래 오지 말라고 그 딱 중단시키니까 그러니까 또 난리치는 거 아닌가. 이거 보여 또라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중국은 저기 왜 중국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가지고 오는데 중국 조선족들이 한 100만 명 되고 지금 간병인 한 사람들 한 20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남병원에 그 저기 바이러스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러스만 퍼뜨리는 게 아니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조선족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유학생들 예. 이 사람들이 그 여론까지 조작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코리아 차이나 게이트가 무도화돼가지고 예. 어제 보니까 이원주 의원 있잖아요. 예. 그 이원주 의원하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자유시민 정치회의 예. 어제 정식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이 코리아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예. 검찰에서 조사해라. 왜냐면 대한민국의 그 주권을 그죠. 예. 이걸 완전히 그 저 외국인이 침해한 거다. 예. 그래서 검찰이 조사해라 하고 그게 무슨 그 변호사 단체에서요. 행동하는 자유시민인 행자씨라고 그저저 예.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차이나 게이트 이거 조사. 예예. 특별 조사라. 예. 이런 지경까지 왔다니까. 예. 그리고 문바라는 게 없대요. 지금 SNS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예. 문바는 없고 예. 그 따지고 보니까 전부 중국 놈들이야. 중국 그 떼놈들 떼놈들 예. 짱깨들. 예. 예? 야, 이게 나라가 말이에요. 예. 이 지랄을 만들어낸 거야 이 지경으로. 그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청와대에 그 문재인 잘한다 그게 이틀 만에 한 80만 명이 그 서명을 했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또 지금 그 문재인 잘한다 이렇게 그 청원을 한대요. 그런데 그 청원은 개인 신상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한 4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친문재인 세력들이 한 4만 명이 들어가서 한 거고 중국 애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 개인 인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증 그것도 이원준 어제 저 기자회견도 보면 인증 그 청와대 청원 인증 절차가요. 예.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왜냐면 저도 그 지난번에 문재인 탄핵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저 청원해 봤거든요. 예. 간단해. 페이스북이나 자기 그거 있잖아요. 예. 계정 그것만 탁 하면 바로 인증돼 버려요. 그 일부러 그래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하려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게 외국 사람이 해도 예. 뭐 구분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원을 했는지 아닌지 예. 구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건 좀 그 지적 잠깐 지적하더라고. 이때까지 무슨 그럼 이때까지 청원이 몇십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청원에 따라가지고 검찰 수사도 하고 뭐 경찰 수사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여론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그게 조작이에요, 조작이. 이놈의 문재인 정권은요. 입만 예. 열면 거짓말에다가 예. 조작에다가. 그 필요하면 뭐 선거까지 부정선거 하잖아. 예. 저 울산시장 그거 저 지금 그 끝나면 그 위에 있던 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까지 다 소환해 조사하거든요. 예.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돼. 왜냐면 이거 대통령 친구 30년 뭐 제일 친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직접 자기도 얘기한 게 많아가지고요. 예.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이번에 아마 4.15 총선이 예. 보통 선거가 아니고 예. 이념 전쟁이라고 그러죠. 체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 더불어민주당인가요? 예. 범여권 예. 플러스 4 해가지고 예. 뭐 선거법 무리하게 하고 공수처법 통과하고 막 했는데 또 선거법까지 뭐 또 그런 또 이거 안 되겠으니까 비례 정당을 또 만든다나 예. 더불어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욕을 하고 미래통합당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저 비례정당 만든다고 할 때는 그렇게 욕을 하고 온갖 막말을 다닌 거야. 해놓고 자기들 뭐 하는 거야. 네. 야, 오늘 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발표한다는 이야기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뭐 서른 의원이라고 있잖아. 네. 그 양반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뭐 그것도 완전 콩가루 집안 돼가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한민국 전역이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 이게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이게 일상생활이 그냥 저부터가 밖에 나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마 나는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 요 와 계시는데 저 친하지만 잘 안 만나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일상을 이렇게 거의 그 정지시키다시피 해놨는데 근데 정부는요, 대통령부터 오늘 박, 너무
저 보건복지부 장관 있잖아요. 예. 이 경상남도 함안 출신이더구먼. 저 예. 고향에 갔더라고. 아 참 내 기분 나빠서 말이야. 뭐 그 이런 놈이 또 우리 고향이야. 고향군이 왜 그러십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 대응 있잖아요. 한국 예.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예. 세계적 표준이다. 세계적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미친놈이야. 예.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국회 출근해서 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이런 게 중국 그거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예, 예, 예. 의사협회 왜 무시 안 하느냐 하니까 예. 아니 중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사람 때문에 생겼다 이래 또 얘기해가지고 막 비판을 받았잖아. 예, 예. 이런 거 거의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전부 강경화부터 뭐냐 어 강경화가 엘살바도르 외무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이거 풀라고 그 이거 한국 사람 입국 중단시킨 거 당장 풀라고 엘살바도르 그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거기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했대요. 아니 근데 외교부 장관이 감비아는 전화 안 하는 겁니다. 외교 우리나라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그 저 기능을 합니까? 예. 우리나라 외국에서 수출 통상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예, 예? 그다음 안보도 그 협력 안보를 해야 되고 말이죠. 동맹 관리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손 말이죠. 유엔에서 예. 무슨, 그 통역 좀 한 여자를, 외교부 장관을 떡 앉혀가지고, 통역은 하나의 기능사다, 기능. 예? 외교부 장관이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말이야. 국가관도 있어야 되고, 이 국가 이걸, 최일선에서 말이죠. 외교 일선에서 챙겨야 될 그 외교부 장관을 통역사 여자를 하나 떡 앉혀가지고, 예. 이런 그냥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103개국에서 입국, 제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콧방귀 끼고 있는 거야. 지금 주한 저 외국 대사들 외교부 초치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예. 그 화면에 너는 모습을 보니까 콧방귀 끼는 거야. 콧방귀. 예. 누가 이렇게 엉망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저 한국 사람 무장으로 다 받아들이느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총체적으로 외교 다 실패한 거야.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 지난 2월 28일 날, 그, 사당 대표하고 회동했잖아요, 국회. 예. 국회 사랑채에서. 예. 그때 뭐,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막, 면전에서 그냥, 그냥 끌어붙더구먼요. 예. 뭐, 좀 시원하기는 한데. 근데 뭐, 끌어붙어, 뭐, 완전 그냥, 그, 뻔뻔스럽게, 예. 그냥, 귀로 그냥 서치 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느냐 하는데, 그때 밝힌 얘기가 세 가지야.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초기 대응 실패했다는 자연한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초기 대응을 우리가 잘못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든가, 아, 이거는 참, 국민들한테 참 고통을 줘서 그 바람에 송구하다든가, 중국 지금부터라도 차단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노는 게 맞잖아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예, 예. 그런데, 실효적이지 않다 한 말 끝이야. 그,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 그리고,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을 입국 금지 안 해도 지금 금지 대상이 됐는데 그치. 중국은 입국 금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금지 대상. 나는 이걸 우리나라가 반드시 다른 나라로부터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를요. 제가 20일 전에 얘기했어요. 예, 예. 제가 저 집에서 저 심동보 자유외국TV를 통해서 예. 우리나라가 그때는 입국 금지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잘못하면 입국 금지된다 했는데 이게 제가 예측한 거를 뭐 훨씬 초월해가지고 아니 유엔 회원국 193개 절반 이상이나 입국 금지를 했다 193개국 야 금지 내지 제한 그리고 이거 대통령 말이 좀 틀렸잖아요 중국을 입국 금지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중국 입국 금지 안 해도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 번째 중국인의 초기엔 하루 2만 명이 들어왔으나 지금은 하루 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중국인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죠. 중국 유학생이 저 들어와가지고 부산에서도 몇 명 발생해버렸어. 그죠. 예. 네? 그죠. 나왔죠. 그 다음에 하루에 무슨 1,000명이야. 몇만 명 이상 막 들어오는데. 예. 그게 전부 대통령이 거짓말을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예. 그 다음에 야당 대표들 앉혀놓은 산에서 예. 공개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야. 그리고 사과 한마디가,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 발생이, 1월 20일에 처음 발생했어요. 예. 중국이 35세 여성이 우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 처음 발견이 됐는데, 예. 50일 딱 됐거든, 오늘.
50일 동안 이렇게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공포에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정지시켜놨고, 정작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금 사과 한마디 했다니까, 사과 한마디. 문재인 대통령 말이죠. 아,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뭐가 또. 당장 지금 그 이 방송 듣고, 그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거 시인하고, 정책을 전부 바꿔야 돼. 그리고 오늘 대수장이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그 운영위원으로 있는 대수장이. 예, 예.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서 성명서 발표했어요. 예. 우한 폐렴에 대해서도 예,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예. 북한이 미사일 쏜 거 있잖아요. 예, 예. 네,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라 했냐. 문재인 대통령 적각 사죄하라. 그 다음에 중국은 입국을 금지시키라. 예. 두 번째, 국격을 빨리 회복시키라. 국격을. 그, 퇴진하라 소리네. 예. 아, 국격이 왜냐. 왜냐면, 약간, 자부심이 다, 이게 이제 바닥에 지금 저 예. 쳐박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 정권이. 예, 예. 국민들의 자부심을. 그러니까 국격을 빨리 회복시키라. 예. 세 번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질병을 통제해라. 예. 우한, 이거는. 예. 이거 국가 안보 문제다, 지금. 나는 이게 굉장히, 총안이 막 우리가 회람을 하고, 예. 제 의견도 보내고 해서 몇 번의 토의를 거쳐서, 예. 이게 저 성명서가 확정이 되거든요. 예. 이거 대수장에서 성명서를 내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질병 통제를 해라.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 언론사에 나와 보도도 될 건데, 이거 저 인식을 이거 완전히 차원 달라야 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는. 아니, 그리고 지금 뭡니까? 구청, 동장, 동사무소에서 나가 지역의 교회들을 돌면서 교회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확인하러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공산나라는 공산주의인가? 공산. 아니, 그래가지고 저 은평구도 그게 민주당 소속 그 구청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은평구에 제 나가는 그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한 40명 되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거 예배당 폐쇄하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 거기 다니는 거예요. 미친놈들이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주민들 앞세워가지고 그 데리고 그 슈퍼 사장님들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야 중국 애들이 우한 폐렴을 옮기지 여기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 야 우리 국민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한 폐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거를 하지 마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으라고 작정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교회를 없애는 게 말이 되냐 중국 사람들 막아야지 그러고 한 20분 설교를 했더만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헌법에 있는 종교 탄압, 그러니까는 한다는 이야기가 방역법이 어쩌고 저쩌고 벌금 300만 원 때릴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 이거 공무원 이름 명함 갖고 오라고 저기 한번 해보자고 뭐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이야기 하시는데 네. 그 헌법도 지금 손대는 거야. 지금 헌법 손대겠다. 아니 어제가 아니고요. 그 개헌한 이게 국민 발안제, 헌법 국민 발안제, 그러니까 국민 유권자 있잖아요. 100만 명. 100만 명 되면 헌법 개헌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지금은 대통령하고 국회 재적위원 2분 1 이상이 돼야 헌법 개헌 발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추가해서 국민이 100만 명이 서명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추동한 게 우리 알잖아. 민주노총. 예. 그다음에 민주당. 아니, 민주노총하고 참여연대. 예. 그다음에 갱신련. 예. 그다음에 한국노총. 예. 이 세 개 시민단체 무려 26개 단체인데 이 핵심은 네 개 단체예요. 예, 예. 근데 여기서 100만 명 넘기는 일도 아니에요. 자기들 그 조합으로 해도 그냥 중국의 조선족들 100만 명 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헌법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요. 근데 그거를 지난 금요일 밤에 국회 사무처에다가 제출한 거야. 예. 개헌 발의안을. 예. 야, 근데 이게 보통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는 경성 헌법 체제예요. 예. 그 헌법 개정을 굉장히 쉽게 못 하도록 돼 있다니까. 예. 예. 그게.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아까 뭐 대통령이나
국회 재정기원 과반수 이상이 그 발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무슨 그 20일 내에 이상 공고를 하고, 예. 60일 내내 국회 재정기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국민투표까지 해야 돼. 예. 그렇게 까다롭게 돼 있는데, 예. 100만 명 이상만 되면은 헌법 개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의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예. 공청회 하면 안 하고. 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산 도둑놈들이지, 이게. 근데 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주축인데, 예. 여러 당이 걸쳐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2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국회의원이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미래통합당에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카선당이라도 가냐. 그렇죠, 그렇죠. 이건 비례대표고 이건 지역구인데 예. 23명의 국회의원이 거의 동참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SNS에서 내가 내 의견을 올렸어. 예. 이 24명이 나는 다 따져보진 않지만 한 몇 명은 이미 공천이 확정된 사람도 있어요. 예. 이번 저 4.15 예. 총선에 예. 지역구 공천에 확정된 사람이 있다니까. 예. 다 취소해야 된다 이거. 예. 어떻게 이렇게 소속 정당에 공식 그 정당에서 예. 입장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게 저 발의할 참가할 수 있느냐? 다 통과. 그 다음에 명당이 이거는 저그 소속 정당에서 출당조차 해야 된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다 이거는. 예. 그리고 반 국가 행위다 이거. 예. 그리고 이걸 저 문재인 정권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치솟고 있잖아요. 지금 예. 모든 게 실정이니까. 예. 그게 대통령 취임사에서 약속한 예. 39가지가 있다면서요. 예. 그게 중요한, 한 가지 딱 지켰다,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지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예. 그거는 지키대. 근데 한 번도 공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마스크를 언제야 5부제로 마음대로 못 사는 나라가 됐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야. 그래서 이렇게 된 데인데, 정권 심판원이 막 들끓으니까, 예. 이거를 잠재우고 사회 총선 국제당과 대비해서 대통령 탄핵선을 막아야 되잖아요. 예. 탄핵 얘기가 지금 뭐 처음까지 됐는데, 그리고 전국 전환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개헌이 이게 블랙홀이잖아요. 예. 개헌 블랙홀로 빨아들여가지고, 예. 이걸 모든 지금 저 실정을 예. 듣겠다는 얘기야. 예. 그게 지금 이게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예. 이거 완전히 국회의원 23명에 대해서는요. 제명 예. 처치하고, 공천 확정된 사람 다 취소하고, 예.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는 많으니까. 아니, 저보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나가야겠다, 이게. 진짜. 아니, 그. 아, 제가 아시죠? 제가 종로 출마하려고 그러다가. 예. 한교안 대표님께서 그 노는 거로 해서 내가. 그니까 또 보수표 그 가야 서울까지 다 준비해놨다가 저 안 했잖아요. 그 명함도 만드셨어요. 명함까지 다. 그, 저기, 김정은이 때려잡겠다고, 공약이 그 김정은이 때려잡겠다고.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하니까. 네. 종로에 제가 주소지는 마침 그래 돼 있어서 네.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정치가 경험이 제가 없고. 네. 너무 좀 무리한다. 하는 네.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또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논다는데. 네. 아이고! 잘 됐다. 예. 저는 대한영. 예. 뭐 제가 뭐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은 예. 아, 한 번은 뵀네 회장에서. 근데 예. 제가 뭐 그 개인 그게 뭐 그런 게 관계가 그렇게 예.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속으로만 그랬죠. 속으로 아, 참 잘 됐다. 그래서 그 제가 그냥 이거 빨리 내가 이거 시도하는 거를 예. 칠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예. 그 저 우리 손 기자님 뭐 명함도 이런 디자인 해주시고. 아니, 내가 출마 선언문까지 다 써놨다니까요. 그다음에 그 예비 후보 등록 서류도 복잡해요. 예. 그 서류도 다 떼놨고 말이야. 이게 옛날에 그 저기 그 종로에 아무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동료 하도 그 겁이 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나가겠다 그랬지. 그 저기 우리 제동이 확 김에 야, 씨, 종로는 내가 지킨다. 아무도 안 나가면 내가서 나가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 또 이렇게 그 한교안 대표가 나온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또 보수 표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같이 나가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 나가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 했는데, 아니 좀 그 황 대표님 좀 잘 하십시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당에도 한 20명 그 정도는 여기 찬성했더만. 그런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저 정치 얘기가 뭐 제가 정치 전문가 아니지만 예. 미래통합당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예. 황 대표
그 공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예. 특히 보수 언론 뭐 몇 군데 제가 그 유튜브 방송 그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비판적으로도 많이 놓고 예. 또 어떤 분은 있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쭉 정리해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심은 없는 사람이다. 예. 그건 확실해. 왜냐면 친황이라고 황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 있잖아요. 없어요. 뭐 비서실장 한 분이라든가 뭐 국무총리 할 때 뭐 한 분 지금 당에도 같이 있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 공천을 못 받았대요. 예. 그런데 그 김용호인가요? 지금 김형호.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소신껏 공관위원회에서 예. 그 심의 의결 해가지고 예. 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맡겨놨고 본인이 어떤 그 사심을 작용해서 예.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예. 공관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천을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근데 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건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전부 친문이야, 친문. 청와대에서 예. 70명의 비서가 나오고 내려갔잖아요. 대부분 막 공천을 받았다면서요. 예. 그걸 아마 국민들이 예, 뭐, 국민들의 잘 그 판단을 안 하시겠느냐. 심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김영호 국회의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계신데 부산 영도인데 김영호 그만두고 김무성이 그 이어받았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그 촛불 집회 가가지고 촛불 정신 계승한다고 그랬고 뭐 저기 이번에 꽂은 사람들 보니까 민주당에서 있다고 온 사람도 이렇게 공천 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당에 남아가지고 예. 투쟁한 분들이 조금 소외되고 예. 외부에서 그냥 뭐 탈당해가지고 뭐 미래한국당 당에 갔다가 예. 밖에 돌다가 예. 다시 돌고 안철수계다 유승민계다 뭐 이런 분들이 뭐 공천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예. 뭐 저는 그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 잘 모르겠고 예. 결국은 이제 그거는 통합을 해가지고 예. 범야권이 지금 사이로 예. 체제 전쟁에 임한다. 예. 그러한 그 하나의 전열을 예. 다듬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거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3월 4일날 예. 그 옥중평지를 그 누구 통해서 변호사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그냥 그 뭐 특정 정당을 이름을 안 대고 그대 뭐 야당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뭐 핵심은 거기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사회로 총선에 대비해야 된다 예예. 이런 요지로 아마 했는데 그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좀 저 전략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이걸 해야지 뭐 한 사람 저 사람이 뭐 공천을 받았던 뭐 안 받았던 이렇게 예. 해가지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당 대표로서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이걸 쭉 관리하는 거는 저는 뭐 잘 하신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좀 잘 좀 단디. 진짜. 아니, 그, 자유 애국 진영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당명에서 자유자 빼고 하더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거 하려고 한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네. 오늘 좀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네. 결론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 예. 네.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이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처박히고 있다. 예. 네. 이 빨리 이거, 회복해야 된다. 네. 회복하지 않으면은, 일단 해보가지만 이 정권 있잖아요. 예, 예. 문재인 정권 자체가 붕괴돼. 예. 망해. 그리고 그걸 뭐 정권이 망하는 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나라가 위태롭다니까 나라가. 예.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자부심을 올리도록 이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한 4.15 총선까지 얼마 남았잖아요. 예. 4.15 총선에서 이거 하여튼 심판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걸 바꿔야 돼. 예. 바꿔서 새로운 세력들이 정말 예. 건전하고 예. 국가가 투출하고 예.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예. 법치 예. 이걸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예. 세력이 정권을 담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국가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재건해야 돼. 재건. 예. 재건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예. 지금 재건을 안 하면 국가가 회복이 안 될 정도로까지 엉망이 돼버렸다니까. 문재인 정권 불과 2년 한 10개월 만에. 예.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국민들 믿을 때는 국민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세계에서 똑똑하고 예. 교육 수준도 제일 높고 예. 예?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예.
국민들이 빨리 이걸 인식을 하시고 예. 정확한 심판을 내려주셔야 된다. 예. 그러면 이거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굉장히 위기에서 다시 이게 저 극복해서 예. 재개하고 예. 이거 융성하는 그런 전통을 가진 나라거든요. 예. 국민성이 무섭습니다. 예. 위기에. 위기에는 굉장히 그 결집을 하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옛날 그 97년도인가요? 그 저 IMF 때 근무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대구에도 보면 뭐 대구 경북에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예. 그냥 그 하니까 그냥 성금을 하고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그런 국민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라니까.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나라를 지금 이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예. 다시 쉬어야 된다. 그렇죠. 그 대구에 마스크 보냈는데 저도 성금 좀 냈습니다. 얼마 아, 그래요? 얼마 안 되지만은 방송이 요즘 수익도 잘 안 생기는데. 그래도 뭐 조금 조금씩 책 팔아 가지고 그 나눔 그 그 돈 가지고 그냥 뭐 예. 교회에서 할 때 그냥 그 얼마 그 저기 좀 냈습니다. 예. 뭐 얼마 크진 않지만 뭐. 아무튼 간에 하여튼 17만 조금씩 모으면은 대한민국 저 다시 살아나죠. 예, 힘내야 됩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